보다는 진과 이렇게 더 많이 써. 진과 부윈쉬 인잖아. 부윈쉬 이렇게. 자 지금 거 부윈쉬 진강이 부윈쉬 진강 부윈쉬 상황이 허락되지 않아.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이게 우리말 어감 그대로 상황이 여의치 않아. 부윈쉬 그렇죠. 本来我放明天要拜访你呢 하려고 했으나 情况이 부윈쉬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림자님 틀렸어. 땡 情况 부윈쉬 내일은 지금 감마을러 이제 컸어. 昨晚睡得真不好 明天好像明天 자 일단 여러분 쓰신 대로 써볼게요. 明天不能 아 왜 이래 拜访了 근데 못 갈 것 같아요 like 넣어야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못 갈 것 같아요. 한국인들은 꼭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가오샹 이렇게 쓰시면 돼요. 남이 쓴 거는 되게 보기 쉽죠. 남이 써놓은 거는 왠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본인이 장문을 하려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꼭 한 번씩 해보세요. 성대어 요디아 차 뚜에 所以我一直努力改正我的声调，所以不要先不要批评我，拜托你了。本来我方明天要拜访你，情况不允许，好像明天不能拜访了。好好，자 존재감 엄님 씨도 워먼 당란 이该 안돼. 존재감 엄님 당란이 뭐 왜 들어간 거예요? 당연히 이상해요. 자 중국어 배우는 방송인가요? 그렇습니다. 송님도 중국어 잘하시네요. 好像明天不能拜访了，很好很好。本来新中先生님은 번체 썼다가 간체 썼다가 막 그런 것 같아. 本来我们要明天拜访你，可是我放不讲，可是我放的情况不允许，所以好像明天不能拜访你了。啊，都是写的繁体字，很好。 그림자님 好久不见， 정답 이번 거 정답 很好。 자, 很好, 很好. 本来我们应该, 应该도 괜찮습니다. 应该拜访您. 그럼 여기 좀 띄워줘야지. 可是, 하지만, 因为情况不好的. 존재가 없님은 아직 이메일을 쓸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화요일 날 장문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 자, 情况不允许, 好像明天不能拜访了. 哈尔滨流水, 很好, 写得完美. 자, 이런 질문은 나중에 하시고요. 며칠 전에 중국 전통 마사지 얘기 나중에 하세요. 쫓겨,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쫓겨났네. 자,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지금 요 문장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세요? 이 문장에. 이제 약발이 떨어져가지고. 자꾸 기침이 나온다. 뜨부치 죄송해요. 약을 방송하기 딱 전에 먹어야 되는데. 유능하지 않아. 약간 올드하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티파니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렇게 힘든 건 아니잖아요. 유능하지 않아. 상황이 여의치 않아. 라고 쓰시면 돼요. 쓰는 게 어려워요. 많이 안 써봐서 그래요. 여러분 써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하다 세트 지정 안 된다니까. 밑에 거 볼게요. 이제 마지막 문장 다가갑니다. 두 개 남았어요. 두 개 남았습니다. 자. 갑자기 회의 시간을 이렇게 쳐 바꾼다고 지랄을 해서 죄송합니다. 한번 써볼게요. 갑자기 회의 시간을 바꾸게 돼서 기사에 폐를 끼쳤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거부터 갑자기 회의 시간을 바꿔서 한번 써볼게요. 갑자기 바꿔서 회의 시간을 이 순서로 진행하시면 돼요. 병준님 일단 정답 突然 바꾸다 改变 앞에서 更改를 썼으니까 언어의 다양성을 이용해서 한 메일에 똑같은 단어가 자꾸 나오면 나 좀 간지 안 나잖아. 그래서 밑문장에서 깡깔 썼으니까 이번에는 깔비엔을 한번 써볼게요. 突然 깔비엔 회의 시간 어우 병준님 오늘 잘한다 우쭈쭈쭈쭈. 자 환 간지가 안 나. 환은 나 돈 바꿔줘 이런 거 쓸 때 환이고요. 변경하다 우리도 갑자기 시간을 바꾸어 이렇게 쓰는 것보다 갑자기 회의 시간을 변경하여 이게 조금 더 간지나잖아요. 중국 이메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突然 改变 회의 시간 투미님 写도 완美 突然 改变 회의 시간을 바꿔서 여기 한번 써볼게요. 귀사에게
그러면 귀사에게 누구누구에게 한번 써볼게요. 누구누구에게. 자, 누구누구에게. 간체와 번체의 차이는 간체는 간단한 거, 번체는 번잡스러운 글자를 얘기합니다. 突然改变会议时间给您 너님에게 给贵公司 给贵公司 很好 给贵公司 여기서부터는 외우세요. 여기서부터는 외우세요. 天 天은 원래는 天麻烦인데요. 天麻烦 天麻烦은 폐를 끼쳤다는 거예요. 근데 天麻烦으로 쓰면 한국인의 이런 근성을 속일 수가 없,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天很大的麻烦 天很大的麻烦 혹은 天很多麻烦 정도로 쓰시면 돼요. 明白吗? 자, 给贵公司 天했다 很多 진짜 많은 진짜 죄송하지만 很多麻烦을 끼쳤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突然改变会议时间给贵公司添很大的麻烦添很多麻烦 이렇게 쓰시면 돼요. 很好添很多麻烦添很多麻烦이 낫겠다. 很大的麻烦보다는 麻烦이 많이 크지 않으니까 많은 폐를 끼쳤습니다가 낫겠어요. 뒤에 쓴 걸로 바꿔주세요. 대부치 很好 突然改变会议时间给贵公司添很多麻烦之前写的完美 이렇게 쓰시면 되시고요. 자, 다시 괜히 고맙습니다. 突然改变会议时间给贵公司添很多麻烦 병준님 복사 붙이기야? 대박 대박 대박. 很好很好 유지영님 잘하시네요. 오늘 잘하시는 분 진짜 많으네요. 夏天你好 给贵公司添很多麻烦 이까지 쓰시면 되십니다. 자, 그러면 회의 시간 바꾸는 거 다 진행했고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표현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모쪼록 이란 표현을요. 모쪼록 암만 네이버에 검색해도 모쪼록 이런 거 안 나와요. 모쪼록 이건 약간 동양인 정서이기 때문에 약간 모쪼록 이런 뜻이잖아요. 모쪼록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쓰잖아요. 모쪼록 이런 거 그냥 중국어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우리말에 모쪼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좀 잘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하이 하이 칭 뚜어뚜어 부탁에서 오늘은 새로운 표현 부탁해드릴게요. 하이 칭 칭님 하이 칭님 뚜어뚜어 빠오한 요것만 처음 배우시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이미 기존에 했던 거고요.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막 되게 미안한 일이 아니니까 막 거절하고 막 이런 게 아니니까 막 무슨 칭칭 양지에 이런 것까지 쓰면 너무 존심 상하잖아. 이건 약간 아, 겁나 양해 부탁해요 이런 거니까 양해를 부탁한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것보다는 가볍게 약간 캐주얼하게 써볼게요. 아 모쪼록 이렇게 됐지만 그치만 잘 좀 부탁해요 이렇게 쓸 때 하이 모쪼록 칭닌 뚜어뚜어 빠오한 이렇게 쓰시면 돼요. 민발마 칭닌 뚜어뚜어 빠오한. 자, 구용구용님 쉐도우 부츠따 부 민발 하이 모쪼록 칭닌 너님에게 잘 부탁하건데 뚜어뚜어 많이 많이 빠오한. 빠오한도 양해를 바라는 건데요. 조금 캐주얼한 의미로 쓰시면 돼요. 빠오한. 붉은 단풍이 한 줄에 몰아서 쓰세요. 빠오한. 对对对 还请你多多包含 熊猫谢谢 还请你多多包含 위충님 잘하시고요 林波写得好 아이씨 아이씨 对对对 다 흘렸어 이래서 빨대 있어야 돼 所以我需要习惯 对不起 아까 누가 교육방송에서 자꾸 비속어를 쓰지 말라고 댓글 달았는데 손수가 어딨어? 코를 하도 풀어가지고 빨아놨어. 아, 이제까지 본 것이 가장 험악한 얼굴이었네. 아, 초반에 더 심한 것도 많았어요. 아, 好的好的今天我们要学的是到这里 자, 그러면 뒤에 응용표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칭님, 아니야, 아니야. 중국어 사랑님? 사랑이 부족해요. 빠오한. 빠오한 아니고요. 빠오한으로 다시 바꿔 써보세요. 중국 사랑님, 중국 하트 뿅뿅님 바꿔보세요. 부스 시작하다 시아미 하이요.